푸른 눈이 매력적인 아프리카산 송사리. 오늘은 아프리칸 램프아이에 대해 알아봅니다. 아프리칸 램프아이는 이름 그대로 아프리카에 사는 반짝이는 눈을 가진 송사리로, 눈두덩이 그러니까 눈 위쪽이 반짝이는 물고기입니다. 이 친구는 어두운 환경에서 특히 그 매력이 제대로 드러납니다. 고향은 세네갈, 기니, 말리, 코트디부아르 등의 아프리카 국가이지만 99% 이상이 동남아에서 번식되어 국내로 수입되고 있습니다. RGB가 강한 조명이나 하얀색 백스크린이 있는 어항에서는 아무런 매력을 못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물고기마다 어울리는 환경에서 사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램프아이는 검은색 톤의 백스크린 아래 일반 조명으로 사육할 때 가장 예쁩니다. 유어기가 조금만 지나도 암, 수의 구분이 쉬운데, 수컷은 전체적인 지느러미가 크고 길며 암컷은 지느러미 길이가 작아서 체형으로 어렵지 않게 구분 가능합니다. 램프아이는 나름 쉬운 물고기이지만 초보들이 가장 많이 죽이는 이유로 점프사가 있습니다. 송사리답게 수조의 상층에 주로 떠서 생활하고, 최대 크기가 4cm 내외로 작은 만큼 겁이 많아 학사어에게 쫓기거나 공종 간에 장난치다가 수조 밖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조에 뚜껑을 설치해주거나 최대 수위에서 3cm 정도 물을 빼주고 사육하면 점프사의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겁이 많기 때문에 레온 등의 소형 테트라들과의 합사도 권장하지 않으나, 하층에 돌아다니는 코리도라스나 소형 로치 및 오토싱 등과의 합사는 괜찮습니다. 램프아이는 단독 사육이 좋지만 소형종과 합사를 한다면 유형층이 아예 다른 종을 선택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대개 작은 수조에서 사육하기 때문에 유형층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조명의 선택이나 수조 환경 때문에도 합사는 피하는 것이 좋은데, 대부분의 열대어는 RGB 등의 조명에서 더욱 예쁘고 멋지지만 램프아이는 오히려 매력이 반감되기 때문입니다. 램프아이와 잘 어울릴만한 색감을 가진 물고기들은 글라스 캣피쉬, 엔젤피쉬 등의 물고기가 있습니다만, 엔젤피쉬는 램프아이를 사냥하기 때문에 합사어로는 옳지 못합니다. 추가적으로 램프아이는 수초와 구조물이 적당히 있는 환경에서 자연 번식이 굉장히 잘 되는 편입니다. 어느 날 보면 아주 작은 치어들이 수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 학사어가 있으면 번식의 맛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램프아이는 최대 크기가 작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이자광폭 이상의 큰 수조보다는 소형 수조에서 감상하는 것이 알맞은 물고기입니다. 무색의 몸통에 쉼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크기가 큰 수조에서는 매력적이기보다는 자칫 정신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잘 키울 경우 3년 이상도 사는 물고입니다. 온도는 22에서 26도 사이가 좋고, 28도 이상의 고수온에서는 수명이 줄어들고 비늘이 칙칙해질 수 있습니다. pH는 약산성 6.5에서 약알칼리성 7.5 사이가 좋고, 수류를 타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물의 흐름은 최대한 없애주는 것이 좋습니다. 착한 성격으로 합사는 무리가 없으나, 언급한 것처럼 램프아이의 매력이 반감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램프아이 위주로만 사육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료는 가리지 않고 다 먹으나 입이 작기 때문에 입자 크기만 잘 선택해주면 되겠습니다. 발색 강화 사료를 먹인다고 눈 전체가 번쩍이거나 몸통의 색상이 올라오는 열대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 사료로도 충분히 사육 가능합니다. 애니몰로 물생활 백과사전 아프리칸 램프아이 편이었습니다. 사육 정보가 궁금한 종에 대해 댓글로 달아주시면 우선적으로 영상을 만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